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30대 초반의 게임 회사 직원인 서준이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떨리는데 오늘 그래도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. 감독님이랑 누나 덕분에. 제가 멜로를 처음인데 그 첫 멜로를 일단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진짜 꿈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멜로 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투박하고 어설프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나하고 감독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계속 벙글벙글 싱글벙글 웃으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. 감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데 처음엔 잘 못 쳐다봤어요.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특히 그 어느 포장마차 씬이 누나 기억하시나요? 포장마차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이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갑자기 하는 거였는데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. 계속 눈을 마주치면 내리고 뭔가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웃는 게 너무 예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너무 그렇죠. 네. 지금도 잘 못 쳐다보십니까? 정혜인 씨 지금도 잘 못 쳐다보세요 혹시? 지금도 뭐 잘 네. 자 그렇다면 3초간 아이컨택 한번 자 준비하시고 시작. 1초? 2초? 잘 못 쳐다보네요. 아니 뭐 예. 네. 자꾸 이렇게 웃게 되네요 계속. 네. 지금 지금 촬영하면서 매 씬 느끼는 것들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연애의 어떤 감정 그리고 인간이 어떤 느끼는 상황에 놓인 감정들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연애했을 때 제가 살면서 연애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촬영하면서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연애했던 순간들이 지금 촬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그냥 이 순간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촬영장에 오면 그 정혜인이라는 사람은 잠시 접어두고 서준이로 집중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끌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. 촬영장에서는 오로지 감독님과 그리고 누나 그리고 딱 이렇게 집중해서 찍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연애를 해봤냐고 물어보셨어요. 제가 할 얘기를 지금 손예진 씨 너무 생유 예. 왜냐면 정혜인 씨 어떤 경험이든 연애를 좋았던 기억이든 슬펐던 경험이든 그게 살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잖아요. 예. 진짜 연애는 해본 적이 있죠. 왜냐면 근데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진이가 돼서 네. 네.